말이에요. 아직 그 좀인데요. 아버지가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제 아버지가 칸이 좀 잘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놈은 잘 못하지만 아버지의 칸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놈은 잘 못하지만 아버지의 칸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노야, 너도 아주 잘하고 있는걸. 이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빠와 함께하고 이노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는 칸이 부러운 건 이노가 11살이기 때문일까요? 소고효과와 그도 82점. 최종 82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점수에 2차 테스트 점수를 합해서 270점이 돼야만이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1차 테스트 결과. 칸이 국가대표가 되려면 남은 재난훈련 테스트에서 188점이 넘어야 하는 상황이죠. 기계 소리로 듣는 걸 방해하고 매캐한 연기로 냄새 맡는 것마저 헷갈리게 하는 고난이도의 후각 재난 테스트. 재난 현장을 연출한 이곳에서 구조견들은 타고난 본능과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제각각 뽐내야 합니다. 제한시간 30분, 실종자는 3명. 숨어있는 위치도 매번 달라지죠. 빨리 안전하게 실종자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 테스트의 포인트. 인민구조입니다. 찾아. 벌써 시작하나 봐요. 첫 번째 후보는 네, 도로시. 구조견의 수색 계획에 대해서도 심사위원에게 미리 말하는데요. 핸들러의 지시를 구조견이 잘 따르는 것도 재난 수색 현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구조견이 한 곳을 가리키며 짖는다 싶으면 핸들러를 다가가게 합니다. 과연 도로시는 실종자가 숨은 곳을 제대로 찾은 걸까요? 찾았네요. 찾았다는 게 확인되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두 명의 실종자를 더 찾아야 하니까요. 누구 도망가 기대 끌었어요. 그러고 보니 두 개의 공간 사이에서 짓고 있네요. 이쪽에 딸. 커피 시작을 할게요. 확인해 달라. 핸들러가 선택한 그곳엔 아무도 없었죠. 그래도 20분 18초 동안 3명을 모두 찾아낸 도로시. 점수는 147점. 찾아. 옳지. 찾아. 꽤나 깊숙이 들어가서 신호를 보내는데요. 지금이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죠. 괜찮아요. 공간 넘으십시오. 네, 오케이 네. 한 명을 찾아낸 세중이는 계속 갈팡질팡.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 시간이 이렇게나 지나가 버렸어요. 네. 찾아. 30분이 너무 후딱 지나갔어요. 실종자 한 명밖에 찾지 못한 세중이는 79점. 야심차게 들어온 케빈도 실종자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정모. 어? 아, 왜요?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실력 좋은 구조견들인데 계속 실패라네요. 뽀뽀하면서 잘하면서.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응. 오늘 칸 1등 하라고. 응? 아니, 따지나. 아버지, 저쪽 지하 씨는 냄새나요? 연기 피어났어. 그 연기 때문에 걔들 후각자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에 팀이 들어가가지고 한 명밖에 못 찾았고, 칸 또 아마 앞에 있는 걔들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지금 연기가, 아, 제가 맡아도 지금 코가 찡할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긴장되네요, 저는. 생각보다. 자, 우리 칸 1등하게 화이팅 하자. 칸! 화이팅!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시라고요. 아이, 빨리 가요. 화이팅! 네. 앉아. 캐키 샬리 변명 보로 핸들로 바꿀 때 레벨 B 테너 수적 줄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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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 여기 박스하고 저쪽으로 수색하실 건데 어떻게 야.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프리스타일. 나는 자유를 줘. 계약 100% 기름을 키겠다. 100% 아노 지유 대기 인어 대기. 신지 때 이기면서. 얘 저도 아닌데? 왜 웃어요? 내가 실력을 보여주지! 인민구조군입니다. 찾아! 기계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지금. 긴장한 아버지와는 달리 칸은 마치 물 만난 고기 마냥 힘차게 달려갑니다. 어머나! 이 긴장한 표정은... 그렇다면 벌써? 선거! 어, 빨리요, 빨리! 설마 칸도 실수하는 건 아니겠죠? 괜찮으십니까?